자, 셋, 둘, 하나. 예. 예. 리플레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리플레이는 에타벅스, 멜번 에타벅스이고요. 저 리플레이를 제공하신 분은 랑카스님입니다. 지금 국방 부디스트 몽크, 불교, 뭐지 이거, 스님, 예, 랑카스님이시고. 오늘 보니까 그림 그려놨던데. 아, 그런가요? 예, 전 자유 게시판 가면은 그림 그려놓으셨어요. 뭐 이상한 제그뭐그 괴물 막저 스님 그리는 그 그림 아닙니까 그거? 근데 이분이 아이디가 랑카스보다 스님이 더 유명하죠? 그쵸, 스님으로 많이 통하죠. 제가 예, 스님 저 지금 예 지금 11시 지역에 입구에 지금 이 탱크를 좀 박나요? 여기 지금 탱크를 박아야 되거든요. 입구가 생기게끔. 그러게요. 근데 예, 뭐 그렇게 박아야지 그런 거 상대방이 없이 탱크로 그냥 안 막는데. 바로 이제 오일쪽으로 달리는 거는 저거는 쉽게 뺏길 수가 있죠? 상대방이 자, 지금 조금만 이제 좀 미국과 그냥 자압적으로 영국이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박격진지 하나만 지어도 충분한 경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중앙 지역이 너무 많이 밀린 것 같아요. 네, 일단 칼라다 보니까. 이번 저 보통 저 중앙 지역의 10유니션 이거를 좀 어떻게든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기 마련인데, 예. 8시 지역에 지금 국방이 전혀 안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 레드온 위치 같은데. 그러면 서로 지금 잘 모르는 사람끼리 매치한다는 거죠? 까르문인가? 원래 이게 미국이 아, 이렇게 까르문이 해주면 아닌데. 좋거든요. 영국이 트럭 안전하게 안칠수 있게 이렇게 백업해 주면은. 자, 일단 영국은 트럭을 박았고요. 아, 지금 연합이 지금 11시 지역에 그 탱크를 안 박습니다. 연합이 제가 볼때 이내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예? 그래도 저 11시 저 다리 저거 막아야죠, 저 그러면. 아, 지금 뭡니까, 지금. 글쎄요. 랑카스님 지금 탱크 트랩 설치하고 있습니다. 좀 수비적으로 가시네요. 아, 브랜 캐리어 못 오게 하겠다. 아, 이쪽으로 브랜 캐리어가 올수 있나요? 이쪽으로 만나기로? 충분히 오죠? 아. 옆에 이제 다리로는 못 오는데, 예. 작은 길로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 국방, 그니까, 6시 쪽 국방은 못 갔진 않아요. 바이크스로 보니까. 바퀴튼지 위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빵 유저가 조금 티어도 늦고 오는데 뭐랄까요 첫한 명을 뽑아서 티어와 함께 미국 본진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네요. 저 하고 여기 그냥 지킬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지금 메디펑크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구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맵이 재밌는 게 이렇게 땅딱 반가르고 비프해서 진짜 피나네요. 이맵 자체가. 미국이나 지금 영국도 지금 중앙으로 더 나아가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더 이상 진격은 못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영국이 좀더 유리하죠? 빌다이킴이 좀 오간 것 같은데. 예. 아, 미국이 지금 이제 그 지금 4시 지역으로 5시 지역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나요? 아, 좀 아쉽네요, 여기. 빵이 좀 아쉽네요. 이거 퓨마를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정도라면은 다업이 아니라 미국이 3티 빠른 3티로 가셨어야죠. 예, 왜냐면 이맵 자체가 차량 쓰기 참 좋은 맵이기 때문에 그냥 막 맵이 은근히 예, 넓어가지고 이게 기동력이 필요해요. 안쪽에 줄 쓰시고 다니는데 진짜 짜증나거든요, 이게. 이 맵이 뭐 일단 그런 것도 있지만 기름도 많기 때문에 전차전으로 몰고 가도 연합으로서는 전혀 불리할 것 같거든요. 좀 아쉽네요. 자, 이쯤에서 저 한번 혹시 뚜껑이나 그런 게또좀 설치되어 있는지, 포스트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포스트 호스트 쉬운 같은 거는 없고요. 일단 뭐 영국 측에서 트럭으로 박았는데, 근데 영국이 2티어 트럭이 안 나온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파기 배치가 되고 있는데. 생명 아, 이거 저 캥거루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랑카스 그죠?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거 캥거루 생각하고.
게임 시작한 지 지금 10분 다 돼서 이티어가 나온다는 건 너무 늦었죠, 지금? 만약 상대방이 카메라를 껴있어서 빠른 암칼을 나왔으면 아마 한 대에 전선이 전부 눌렸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예, 랑카스 좀 플레이가 아쉬운 게, 이 위쪽 다리를 막지 말고, 이쪽으로 뭐 스톰트루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첫 한 명을 좀 넘겨서 트럭 테러를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11시 지역에 이거 다리를 막은 게 오히려 자충수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저의 다리를 막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막으면 오히려 미국이 막지. 예, 네, 그렇죠. 왜냐면, 그 어차피 랑카스님이 지금 너무 적은 땅을 방어하려고 너무 많은 위치를 뽑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제 중앙 아래 지역에 벙커를 올리는데 이게 MG 벙커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아 위에 있던 MG 팀이 지금 박격에 산화됐죠. 아 구척이네요. 구척 한 군데가 지금 군대전문가 있네요, 박격에. 그러면서 영국이 지금 나오지도 않는 전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죠. 17파운드 중에서 딱 영국도 비커스 진지로 또 입구를 막아놨고 예. 북방도 MG와 파그로 입구를 막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오일을 좀 더 먹고 있는 영국이 좀 더 유리하죠. 25파운드라는 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17파운드 지금 예, 17파운드 배치되었고요. 제가 그 아마 그 품하나 그런 게 나올까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명 랑카스팅이 만약에 상태를 갔으면은 지금 레벨에 그냥 숙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